안녕하세요. 트레인 포이팅의 에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일영상의 큰 힘이 됩니다. 1989년 뱀의 해에 태어난 장성엽은 우리가 그러했듯 학창 시절에 공부가 너무나 하기 싫었다. 인서울에 갈 수 있다는 소리에 보디빌딩에 입문하게 된 장성엽은 첫날 레그프레스 운동을 통해서 보디빌딩을 그날 당장 포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그가 고2가 되던 해 5월 21일 그는 아직도 날짜를 기억한다. 그때 만약 보디빌딩을 포기했다면 그는 지금 스팸에 라면을 끓여 먹으며 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창 혈기 왕성한 나이였던 10대 시절에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도 만들지 못하고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던 장성엽은 너무나 힘들었다. 2시간이 넘는 거리의 학교와 운동, 집, 운동, 집을 반복하며 뻔한 일상 속에서 장성엽은 시합을 뛰기 시작한다. 그 시합을 통해서 그에게는 커다란 꿈이 자리하게 된다. 163cm의 키에 6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았던 장성엽의 꿈을 사람들은 비웃은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는 꼭 프로 보디빌더가 되어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 설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던 2014년 그는 미스터 서울이란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보디빌딩에 걸어본다. 하루 6시간의 웨이트 트레이닝, 2시간의 유산소 운동, 탄수화물이라고는 고작 파인애플 두 조각. 정보와 기술이 부족했던 그는 미친 듯이 운동하면 그의 꿈이 이뤄질 거라고 믿었고 결국 미스터 서울에서 마이너스 70kg 체급 1위를 기록한다.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만약 그때 미스터 서울에서 순위를 받지 못했다면 영영 보디빌딩과 작별을 구했을 것이라고 한다. 더 나은 버전의 그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지만 마이너스 70kg 체급에 본인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못한 장성엽은 새로운 기술을 찾아 떠난다. 국내가 아닌 해외 영양과 케미칼 코칭을 받기로 결심한 장성엽은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2017년 다시 한번 복귀한다. 2014년도만 해도 70kg급 선수였던 장성엽은 85kg급, 90kg급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한다. 2018년도에 열렸던 피트니스 스타 파이널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한 장성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숀로든 클래식에 도전한다. 당시 IFBB 프로카드를 나눠줬던 숀로든 클래식에서 마이너스 90kg급 1위를 차지했던 장성엽은 오버럴 존에서 아쉽게도 탑2를 기록하면서 프로카드를 따는 데 실패하고 만다. 장성엽은 본인의 실패에 대해서 주변 탓을 하는 성격이 아니다. 그는 본인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트레이닝 방법을 도입하려 한다. 본인의 등 근육과 컨디셔닝의 수준에 그 메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 장성엽은 시합 전문 코치인 빅리에게 찾아간다. 2019년 중반기에 만난 그들은 2019년 9월에 열릴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IFBB 프로카드를 따기 위해서 매일 아침 10시에 훈련 중에 있다. 그곳에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밴드 트레이닝, 강제 반복, 부분 반복 등 매일 지옥 같은 트레이닝의 연속이지만 작년 시즌보다 조금씩 더 나아지는 본인의 몸을 확인하면서 프로카드를 향한 목표 하나만 보고 매일 아침 지독한 훈련을 해내고 있다. 예, 여기까지가 장성엽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변화된 트레이닝의 도입으로 장성엽 선수의 약점은 이미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목격한 빅리 코치와 장성엽 선수의 케미는 덱서 잭슨과 찰스 글래스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IFBB 프로카드를 딸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되는 가운데 장성엽 선수의 근육의 사이즈와 볼륨감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프로 보디빌더들이 IFBB 프로카드를 따기 위해서 정진하였습니다. 그들이 설사 IFBB 프로카드를 딴다 해도 올림피아 무대에서 활약을 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163cm의 키에 92kg까지 육박하는 체중을 가진 장성엽 선수는 212 체급 탑 레벨의 선수들만큼이나 경쟁력이 있는 사이즈와 볼륨감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플렉스 루이스의 오픈 체급으로의 전향, 하디 추판의 비자 문제, 호셀 레이몬드의 은퇴 등으로 212 체급은 지금 비상입니다. 이 와중에 미스터 올림피아 탑 레벨의 선수들을 쭉 나열해서 보았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장성엽 선수보다 근육의 모양이 훨씬 더 월등히 앞서는 선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빈틈없이 근육을 가득 채운 선수가 없는 212 체급에서 데릭 런스퍼드나 카멜 엘 가그니 같은 작년 232 선수들만큼의 완성도를 장성엽 선수가 뽑아낸다면 충분히 프로카드를 따는데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시즌의 약점이었던 등 근육이 서서히 보완되고 있는 장성엽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컨디셔닝의 수준입니다.
컨디셔닝의 수준이 탑 레벨의 선수들과 견줄 수 있을 때 장성엽 선수가 빛을 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정상급 보디빌딩 단체인 IFBB 프로카드를 따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가장 명예로운 시합인 IFBB 프로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해 탑5를 기록하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디빌더로서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사이즈와 체형을 갖췄다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한 인상과 거대한 몸과는 달리 소녀 감성과 개그 감각까지 지니고 있는 그는 스타성까지 겸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의 아시아 그랑프리 프로 도전이 꼭 결실로 나타나 자이언티 친구인 보디빌더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 대표 IFBB 프로 보디빌더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트레인 포 리딩의 트포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장성엽 선수 많이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